2021년 6월 27일 다시 합니다. 2021년 6월 27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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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시편 46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고난에 대한 질문을 바꿔라.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과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친히 앞에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영적 리더자 모세를 세워주시고 애굽 땅에서 그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태양이 뜨거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둡고 추운 밤에는 밝고 따뜻한 불기둥으로 항상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바로 이 뒤에 애굽 왕에 선발된 군사들이 엄청난 병거들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이라고는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고 여자와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아 쉽게 도망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까지 가로막고 있어 절망 그 자체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로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렇게 여기서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불평하며 소리를 높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약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여 맞이한 이 첫 번째 위기 상황을 그리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오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비롯된 어려움이었습니다. 본문 1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직 이 출애굽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이 몰아닥친 위기였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갑작스럽게 닥친 환난과 전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위하여 싸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홍해가 가로막고 원수가 우리를 바싹 뒤를 쫓고 있어서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라는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몰려오는 수많은 시련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때는 BC
1446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낸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들이 나오면서 점점 이스라엘 민족을 하대하고 결국 노예화하여 고역의 큰 어려움의 일들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무려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의 약속이 잊혀져 갈 즈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영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 가지 재앙으로 장자까지 잃게 돼서야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나니 아쉬운 생각도 들고 그의 자존심도 매우 상하게 되자 병거 600승을 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뒤쫓는 바로를 통해 어둠의 권세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결코 포기할 줄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된 어둠의 권세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쓰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 바로왕이 쫓아오자 진퇴양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치며 모세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네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오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현실적인 상황이 바뀔 기미도 없고 오히려 급박한 상황으로 더욱 치달을 때 결국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기도 소리가 두려움과 낙심의 탄식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도 잘 되지 않는 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거기에다 병까지 얻게 되고 그렇게 돈독했던 관계마저 갑자기 깨어져 나가고 이처럼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기 쉬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섭섭함 그리고 원망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나갈 방법도 없고 나갈 길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보호하심입니까? 좌절하고 원망하며 아우성치며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는 말은 빛이 거울에 비치면 그대로 반사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반사되어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히크 야추브라고 하는 이 단어 서다라는 이 제기형의 명령형은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보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를 보다 우리가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울타리 안에 거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stand firm,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 스스로 나타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눈맞춤, 바로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또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이 컨택, 여러분, 예수님과의 눈 마주침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과 아이 컨택, 즉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며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의 시선이 눈앞에 당장 보이는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휘몰아치는 바람과 거센 파도가 이는 이 바다에 자신의 시선이 향하는 순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거센 풍랑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그 마음에 차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닌 두려움이 가득 차고 나니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이 아이 컨택, 이것이 무너지면 주님을 바라봄이 또한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바라봄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열대양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만 보고 있으니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바라봄의 대상이 잘못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추격해오던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막아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바다를 반으로 갈라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사도 바로 뒤따라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으로 갈라진 바닷물을 다시 덮어버리셨습니다. 바닷물은 죽음을 위협하고 추격해오던 애굽 군사들을 그 어두운 권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불러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14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기다림의 참된 안식을 통해 하나님됨을 알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나오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이 히브리어 이 하루프는 영어 성경엔 be still 즉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안식을 위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홍해라는 영적인 인생의 고난고도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처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홍해 앞에 있든지 세상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사명감 갖고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세운 계획은 영적인 어려운 풍랑이 올 때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세운 믿음의 계획은 어떠한 영적인 풍랑이 몰아닥쳐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다림이란 일종의 안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기보다
먼저 주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식을 누리듯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여섯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다음 날 안식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첫 번째 삶의 경험은 안식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세상의 첫날을 안식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요. 쉰다는 말의 신앙적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홍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둘러싸이면 바라볼 곳은 위에 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stand firm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이 기다림의 참된 안식을 통해 하나님 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이 기다림의 참된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난에 대한 질문을 바꿔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